안녕하십니까. 저는 한겨레 24시스템에서 서울 중부 해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권지담 기자입니다.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사의 주제는 배달 대행업체에 소속된 오토바이 배달원들의 보험료입니다. 최근 배달의 민족 등 배달 대행업체가 늘어나면서 이 배달 대행업체에 소속된 오토바이 배달원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. 이분들은 치킨집이나 피자집처럼 가게에 고용된 배달원들이 아니라 배달 건수에 따라서 돈을 받는 배달 대행 배달원들인데요. 이분들이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. 라이더 유니온은 오늘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손해보험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높은 보험료 실태를 고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라이더 유니온의 말을 종합하면 이 책임보험에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에 이 배달원들이 가입을 하려면 연간 보험료가 1,000만 원, 많게는 1,8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. 그 빌린 오토바이로 대행업을 하는 배달원의 경우도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연간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보험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. 배달 대행 라이더들의 보험료가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? 손해보험협회는 배달 대행 라이더들의 사고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배달 대행 라이더들의 경우 보험사의 손해율이 105%가 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100원을 받아도 150원의 등이 더 든다는 겁니다. 하지만 보험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자료집을 통해서 업무상 재위험이 있는 일륜자동차, 오토바이 사고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 자동차 보험의 역할이 필수적인데도 책임보험보다 배상의 범위가 넓은 종합보험 가입자의 비율은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한 배달하는 가게에 직접 고용된 것이 아니라 특수고용직인 배달대행 노동자들의 특성상 이 산재보험법의 보장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자동차 보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배달 대행업이 활성화되면서 이 배달 대행 플랫폼 외관은 성장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은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이상 광화문에서 전해드렸습니다.